무슨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저와 관련된 사건이 왜곡되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망각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불과 3년밖에 안 된 사건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드루킹 1심 판결 직후 김경수 윗선 수사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그 좋던 투쟁의 시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재특검 운운하는 것도 우습고 더구나 당시 사건의 은폐 당사자로 지목되었던 분까지 나서서 자기가 몸담았던 문정권의 정통성을 거론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당시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비록 허위범 특검은 드루킹 사건이 지난 대선에 미친 영향은 불과 2에서 3%라고도 하고 있지만 저에 대해 드루킹이 더 쉬운 악성 클레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대선은 문재인 대선이었습니다. 촛불 광풍에 휩싸여 치루어진 비정상적인 탄핵 대선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대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몸통 특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구에 본들 관철될 리도 없고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할 만한 강력한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권 출범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문 대통령이 몸통으로 의혹의 중심이 된 이상 최소한의 조치로 문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